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당대표 현황 관련 기자회견 사회 맡은 대변인 강선우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 모두 발언으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약간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4.10 심판의 날에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4.10 심판의 날 국민이 승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1년 10개월 전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법치와 공정을 부르짖던 이 정권은 그동안 대체 어떤 국정을 펼쳤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 한 약속은 지켰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졌습니까?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한반도 평화는 위기, 민주주의는 파괴 지경입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 절벽에 국가 소멸을 경고하고 심지어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독재화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엄정해야 될 사정 권력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윤 정권 무죄, 민주당 유죄의 녹슨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해병 사망 은폐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가 출국 금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합니다.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서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 자유 대한민국의 실체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2년간 나라를 망치고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할 후보는 국민 존중,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도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폐륜 공천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폐륜 공천입니다. 이 폐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면모를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천안갑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경북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일병 사망사건, 또 은폐조작사건의 책임자들 아닙니까? 국민을 주인이 아니라 지배대상으로 업수이 여기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묻습니다. 당진의 정용선 후보, 청주 서원의 김진모 후보, 불법 여론 조작 등으로 중범죄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바로 사면시켜서 공천한 그야말로 사면 공천 아닙니까?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부산 수영의 장예찬 후보,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참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온갖 국민이 부끄러울 음란 표현 이런 걸 했는데도 공천했습니다. 음란 공천하는 겁니까? 돈 받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청주 상당의 정우택 후보, 이런 돈봉투 공천, 국민의힘은 이런 행위들을 국민들이 보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우라고 장려하는 것입니까? 서산 태안의 성일종 후보, 인천 연수갑의 정승연 후보, 이 또 히로부미를 칭송하고 일본 비판을 열등의식으로 폄하하는데
이런 분들 공천한 거 그야말로 친일 공천 아닙니까? 탄핵당한 국정농단 세력을 공천했습니다. 탄핵 비하 공천. 5.18을 부정하는 공천도 했습니다. 5.18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그렇게 여당 대표 대통령 후보부터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 5.18을 폄훼하는 후보를 과감하게 공천했습니다. 그야말로 극우 공천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런 식의 공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주 양평의 김선교, 계양을의 원희룡 후보, 양평 고속도로 사태의 책임자들 아닙니까? 양평도로 게이트 공천, 그야말로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잘못된 국정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면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정 실패에 대해서, 국정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한테 공천장으로 상을 주는 거,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겠다는 뻔뻔한 선포 아닙니까? 개선의 기미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민주 파괴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무능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폐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혁신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세대 교체, 인물 교체라는 시대 정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맞추려면 생사를 도려내고 환골 탈퇴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옥동자를 낳으려면 진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지를 치고 낡은 껍질을 벗겨내야 국민의 심판대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혁신과 재탄생의 진통을 피한다면 저 이재명의 존재도, 민주당의 운명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도 끝장이다라는 절박함으로 임했습니다. 당원과 국민께서 저희의 몸부림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혁신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사자들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이겠지만 중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선으로 후퇴했고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 공천으로 사상 최대폭의 세대 교체, 인물 교체를 끌어냈습니다. 조용한 숲은 불타버린 숲뿐이고 조용한 강은 썩어가는 강뿐이라 했습니다. 상처는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었고 갈등은 혁신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엄숙한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혁신 공천을 완수하고 심판의 날을 향해 필사즉생에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행정권력만으로도 이처럼 폭주하는 정권이 국회마저 손아귀에 넣는다면 상상 못할 폭정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경제와 민생 평화의 회복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한 달 남았습니다. 4.10 심판의 날에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혹이나 외면은 정권을 편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참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이번 총선은
더불어힘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반국민세력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절체절명의 마지막 기회 4.10 심판의 날에 반국민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도구로 더불어민주당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 민주당은 할 일 앞에 미적대는 그런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일머리를 알고 추진력이 강한 검증되고 유능한 일꾼들로 완전히 진영을 새로 갖췄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4.10 심판의 날 국민 승리를 위하여 민주당이 명운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부터 언론인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신 차례대로 질문 받을 텐데요. 소속, 그 다음에 성함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내용은 피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태경 기자,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이제 총선 한 달 앞두고 이렇게 기자들과 소통하는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속은 한국일보 오태경 기자이고요. 이제 공천 국면이 3주 이상 길어지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좀 민주당은 이제 심판 구도라는 큰 틀을 이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지지율 제고 전략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들도 있는데요.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심판론 구도 외에도 저희가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른 뭐 전략과 보관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국정 실패라는 점도 변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기미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지형은 동일합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를 무시하고 그야말로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느라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라의 미래에 죄를 뿌렸습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 한반도 평화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까지 도대체 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권을 위임한 국민들은 이 잘못된 정권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책임을 물어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무대책하고 이렇게 국민의 삶에 국가의 미래에 무관심한 정권이 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거나 확대할 수 있다면 그게 온전한 민주국가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 사고, 시민의식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촛불을 들어서 현실의 권력을 끌어내린 저력 있는 민주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한 그 의지는 저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천 과정에서 혁신을 위한 몸부림이 오해되거나 또는 갈등으로 비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갈등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니겠죠. 변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구도로 되돌아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결과도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저 폐륜 공천, 뻔뻔 공천, 부패 공천, 그리고 국정 난맥 공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혁신 공천의 결과를 지켜보실 겁니다. 후보들을 비교하시게 될 것입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번 총선의 본래적 의미를 국민들께서 다시 지켜보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네네. 네. OBS 이어진입니다. 선대위원장을 대표님이랑 이해찬, 김부겸 전 총리님 세 분이 겸임하고 권역별로 선대위원장을 따로 둬서 이제 20명 규모로 좀 선대위를 꾸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선대위원분들을 언제쯤 인선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공천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될 시점인 건 맞습니다. 그 선대위 구조를 소위 혁신형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 보도된 내용들도 그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것들 중에 또 한 안 정도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네. 마이크 켜주세요. 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신당 지지율이 지금 10% 내외를 얻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의석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조국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국신당은 이제 비례 전용 전당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비례 전용 정당 정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신당은 조국혁신당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몇 분 질문 더 받아볼게요. 버튼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인일보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지역구 공천은 얼추 마무리가 됐고 근데 21대 비례의원 중에서 22대 총선에 도전하시는 의원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성정당 비례에서는 좋은 후보들을 논의하시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비례 후보들을 선발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역 비례의원들이 도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이들 도전하셨는데 지금도 현재 경쟁 중이고 또 잘 현역들하고 아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비례대표는 민주당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도 의견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 자체를 다 정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논리적인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신재현인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김부겸 전 총리께서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신다는 보도 나왔는데 김 총리께서는 이제 선대위 합류에 있어서 뭐 상생이나 통합을 좀 전제 조건으로 내거셔서요. 혹시 대표님께서 좀 그런 방안을 제안을 하셨는지 아니면 제안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 저쪽으로 마이크 넘겨볼까요? 네, 대표님께서 아까 혁신 선대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김부겸 총리님이나 이해찬 총리님이 같이 하시는 그런 체제랑 함께 그리고 노년, 장년, 청년 이렇게 같이 하는 노장청 선대위도 일각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둘 중에서 대표님께서는 좀 어느 방향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혁신과 통합은 언제나 다 필요한 가치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잘 조화시키고 잘 절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두 가치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나 가치가 아니고 서로 상보적이고 서로 보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잘 절충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몇 분만 질문 더 받고 예, 마무리할까 하는데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예, 예. 네, 세계일보 최구석 기자입니다. 이건 조금 이른 질문일 수 있는데 이번 공천에서 대표님께서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중시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는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다시 국민과 당원이 대표님을 부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당대표, 이거 정말 3D 중에서도 3D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공천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거 한두 번 더 했다가는 주변 사람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어서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우리 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TV조선 장세희 기자입니다. 대표님, 그 개항을 지역을 보면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여론조사에서 좀 앞선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위기감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서울 수도권 선거 전략이 특별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어디 조사에 서울 뭐 여론조사가 민주당 24%, 국민의힘 40몇 프로 나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글쎄요. 저는 그 얘기를 한번 상기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 한명숙 총리가 몇 프로 진다고 그랬었죠, 그게? 한 17% 뭐 18% 진다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0.2%던가? 하여튼 소수점 이하 격차밖에 안 나서 그 여론조사 때문에 아이고 어차피 졌나 보다라고 투표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한탄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 점들을 충분히 참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이어갈게요. 네, 우리 장 기자님. 저번 강서울 선거도 또 비슷하지 않았나요? 네. 대표님, 저 연합뉴스 정윤주입니다. 그 선대위 컨셉을 지금 혁신과 통합으로 잡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식의 혁신과 통합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자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면 뭐 노장청 약간 젊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혁신이고 통합은 그러면 비명 혹은 친문이 들어오는 게 통합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 구체적인 또 다른 좀 계획 같은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 하나만 더 질문 더 드리면 네. 지금 무당층 지지율, 그러니까 무당층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당층들을 좀 끌어안을 수 있는 민주당 진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보관은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전략위원장이나 우리 사무총장 포함해서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 논의하고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대표님, 저 채널A 우영기 기자입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좀 구체적으로 목표하시는 의석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이번 선거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단 1석이라도 우리가 1당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고, 좀 욕심을 낸다면 151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교만하지 않고 국민에게 호소드리는 점은 결코 국민의힘에 1당의 위치를 주거나 특히 과반을 허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겪었던 것은 상상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말씀도 사실 그런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바라봐 주시라는 호소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 명백하게 국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잘하면, 지금까지 견딜만 했으면, 앞으로가 기대가 되면 현 정치 세력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참기 어려우면, 못 살겠으면 바꿔야 합니다. 현재의 국정 기조를 바꾸고 현재 국정을 담당한 정치 세력에게 회초리로 경종을 울려서 방향을 바꾸게 하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기준은 누가 일당이냐, 두 번째 기준은 누가 과반수를 확보할 것이냐에 있다고 봅니다. 단 한 석이라도 우리가 일당이 되는 것, 그리고 더 큰 목표라면 151석으로 국정의 퇴행을 막아내고 그나마 국회에서만이라도 희망을,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재명 당대표 현안 관련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